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유입니다. 오늘은 손그림 강좌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칙면의 얼굴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렸던 얼굴 정면에서 아주 약간의 변형만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면 얼굴을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반칙면 얼굴 그리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단계는 오늘 총 6단계로 그림 단계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림 단계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함께 이렇게 멋진 반칙면 얼굴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반칙면 얼굴도 우리 측면 얼굴 지난번 수업 때 했던 것처럼 달걀 두 개를 그려줄 거예요. 측면에서는 홀쭉 달걀 그리고 둥근 달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었는데 오늘은 둘 다 둥근 달걀을 그릴 거예요. 다만 둥근 달걀인데 세로는 여전히 조금 더 길고 가로는 조금 짧은 느낌. 그래서 이 얼굴의 이 윤곽을 어느 정도 결정짓기 때문에 이 큰 외곽의 형태가 아 내가 요 정도 각도의 얼굴을 그리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그릴 거예요. 반칙면이라는 거는 사실 코의 각도가 여기도 반칙면, 여기도 반칙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칙면의 각도를 오늘 우리는 한 대략 45도 각도로 그려볼 거라는 점. 이렇게 달걀 두 개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느랑상 했던 거 기억나나요? 도토리 윗면 자르기. 자, 해서 여기를 잘라내서 우리가 그릴 얼굴의 이 헤어라인 부분을 어느 정도 결정을 좀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얼굴 라인을 이제 조금씩 윤곽을 설정을 해줄 건데 뒷라인은 이 달걀 그렸던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 옆면은 이렇게 큰 라인은 요 달걀 그렸던 거에서 그대로 이어질 건데 얼굴 그릴 때 우리가 늘 하는 게 십자선이었잖아요. 십자선의 중앙을 잡아줄 건데 십자선의 중앙을 한 대략 한 요 정도로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나서 여기서 약간 동그랗게 돌려서 이 윗부분이 이렇게 나오게끔 잡아줄게요.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얼굴 비례를 그릴 때 꼭 외워야 하는 3분의 1 헤어라인을 기점으로 턱까지 3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3등분을 해주면 우리 지난번 정면 얼굴 때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눈썹이 올 거고요. 여기는 콕 밑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우리 지난번 측면 얼굴 그릴 때 사과를 양옆을 잘라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양옆을 잘라낸 형태. 그래서 옆에 양면이 약간 이렇게 잘려진 형태로 이 라인 이렇게 단면을 잘라내고 나면 여기가 우리가 그릴 헤어라인의 위치가 됩니다.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부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힐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턱을 살짝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얼굴의 턱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캐릭터의 인상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캐주얼 그림체로 그려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턱을 이렇게 여기를 넓게 이렇게 그린다든지 너무나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는 건 지양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줬으면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냥 밑에만 느낌만 잡아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얼굴을 그릴 때 우리가 늘 항상 했던 게 눈은 안와의 형태, 눈에 이렇게 해골에서 뚫린 부분의 이 형태를 맞춰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그려줬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앙을 기점으로 이 눈이 오는 위치를 이렇게 안경 혹은 선글라스를 그리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서 이제 코끝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턱까지 또 3분의 1, 3분의 1을 잡아서 3분의 1 위치, 여기 오는 위치에 입술이 올 거예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움은 하나의 어떤 사소한 디테일도 물론 나중에는 중요해지겠지만 초반에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비례입니다. 그래서 비례에 맞게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눈썹을 이렇게 크게 일단은 어느 정도 직선으로 대충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첫 번째 정면 얼굴 그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비율로 나누면 눈의 가로폭이 굉장히 좁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그림체를 그릴 때는 측면 얼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중앙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눈의 형태로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자, 눈썹에서 이제 코끝, 입술에 큰 비례 잡았죠? 자, 이제 목을 그려줘야겠죠? 목은 우리가 수직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수직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거꾸로 C자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듯이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게 잡아줍니다. 목이 굵어지면 너무나 이렇게 건장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릴 그림체에 맞춰서 약간은 가는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귀는 코 밑 그리고 눈썹 사이 어딘가쯤 되는데 캐주얼한 그림체 그릴 땐 저는 대체로 눈 그리고 코끝 여기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올 위치를 이렇게 고양이 눈 실눈 그리듯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는 되게 웃긴데 눈을 열심히 그렸는데 눈이 약간 사시처럼 그려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꼭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이제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거의 반 이상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입술은 처음 우리 얼굴 정면 그렸을 때처럼 이렇게 하트 모양을 잡아주세요. 하트 모양을 잡아서 양옆으로 쭉쭉 빼서 중앙에 입술 잡아줬죠. 자, 반칙면도 마찬가지로 하트를 그릴 건데 하트의 왼쪽, 오른쪽이 모양이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반칙면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이도 당연히 이쪽이 길어지고 이쪽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려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다리꼴로 그려서 입술이 끝나는 위치를 잡아주면 우리가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끝 지점 이렇게 콩콩 점으로 찍어주세요. 자 그럼 입술 형태 어느 정도 가이드 다 나왔습니다. 형태를 다듬어서 그려줄게요. 자, 이마 라인에서 들어갔다가 볼살 부분 나왔다가 턱 부분 잡아주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선을 좀 다듬고 났으면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서 형태의 이런 매듭을 좀 지어주듯이 잡아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캐릭터의 분위기 인상들을 좀 입혀가면서 캐릭터를 이목구비 다듬고 머리카락도 그려볼 건데요. 바로 냅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한올한올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카락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결정짓는다는 거. 그리고 머리 부피감은 늘 항상 머리의 이 두상 부분에서 살짝 띄워서 이거를 그냥 납작 붙여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비맞고 이렇게 마치 비맞은 강아지처럼 약간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안쓰러워 보이고. 그래서 두상 부분에서 반드시 머리카락은 이렇게 띄워서 스케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피감 있게끔 잡아서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볼륨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잡아줄 건지 잡아가면서 대략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캐릭터 여러분의 인상 원하는 캐릭터의 느낌 뭐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됩니다. 자 이제 가이드선 살짝 더 걷어낼게요. 자 걷어내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려야지 하고서 깜빡 잊었던 부분이 있는데 반칙면 얼굴을 그릴 때 여러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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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얼굴에 이 투시를 넣어서 여기를 눈을 여러분이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왼쪽 눈을 너무 투시가 들어간 눈으로 좁게 그린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투톱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이쪽 눈을 형태를 잘 못 그린다는 점인데 우리의 눈의 구조를 좀 볼게요. 자, 눈의 구조를 보시면 이 동그란 형태, 이 눈의 동그란 형태가 구의 형태, 반구의 형태의 위에 눈이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살짝 옆으로 돌렸다고 했을 때 이 중앙 부분의 이 부분이 반칙면일 경우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가로 부분 그대로 돌려주고 그러고 나면 이 중앙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쪽 눈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다가 또 급격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눈의 윗부분의 꺼풀의 형태가 꺾일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동그랗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큰 형태 잡을 때부터 여기는 완만하게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서는 급격하게 뚝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뚝 떨어지는 거 위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이는 거 요거를 같이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잡아놓은 요런 곡선 위에 급격하게 한 번, 완만하게 한 번, 급격하게 한 번
여기는 투시 영향을 받아서 약간 더 급격하게 3번의 부분이 조금 더 짧아지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어서 그려본다면 눈의 형태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목구비를 다듬어서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수정을 해주고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좀 다듬어서 완성을 시켜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치면 얼굴을 함께 그려봤어요. 얼굴 그리는 과정이 이 비례라든지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만 잘 짚어주면 어렵지 않게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례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완성도 있는 반치면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서 재밌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